안녕하세요. TCS입니다. 오늘은 그 신형 장착지그를 이용해서 헤드를 그 세척하고 솔루션으로 이제 수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착지그에 헤드를 장착을 하신 다음에 잉크를 빼실 때는 석션기를 이용해서 헤드 안에 있는 잉크 잔여물을 먼저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헤드에는 잉크가 없어서 지금 석션기를 연결해도 예, 석션은 되는데 예, 거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잉크를 다 빼주셨다라고 하면 저희 카트리지 지그를 이용해서 물로 먼저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트리지 지그에 물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솔루션 작업도 마찬가지지만 물 세척도 카트리지 지그를 이용하면 그 장착지그에서도 세척이 가능하지만 반대 방향으로도 세척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을 카트리지 장착지그에다 연결해주고 카트리지 지그에 석션기를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물이 카트리지 지그 장착지그를 통해서 들어가고 카트리지 지그가 이 장착지그 안에 수조 안에 있는 물을 거꾸로 카트리지 주입구 쪽으로 당겨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척을 하실 수 있고요.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카트리지 지그를 통해서 넣으셔도 되고 장착 지그를 통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당기고 있는 상황이 물이 아니라 저희 RS1이나 RS2 솔루션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이렇게 계속 당겨주면 이 메쉬 안에는 아무것도 안 찹니다. 들어오는 양을 그대로 계속 그 땡기고 있기 때문에 메쉬에는 그 솔루션이 차지 않는데 여기 카트리지 쪽에서 석션을 멈추게 되면 이 안에 남아있는 압에 의해서 이쪽에서 공급하는 솔루션이 메쉬 안에 차게 됩니다. 이렇게 메쉬 안에 솔루션이 차게 되면 이 상태에서 뭐 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30분에서 한 3시간까지 이렇게 담궈놔 주시면 예, 솔루션으로 그 노즐이나 메쉬에 굳어있는 그 잉크들을 자연스럽게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